오케이, 패턴 영어 올라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네가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break my heart. I don't want you to break my heart. 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break my heart. 오케이, 그다음 난 네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take me home. I don't want you to take me home. 여기서 난 네가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get me wrong. I don't want you to get me wrong. 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get me wrong. 오케이, 그다음 난 네가 중간에 그만두기를 원치 않아. 그렇죠. I don't want you to drop out. 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drop ou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I don't want you to let me down. 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let me dow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I don't want you to be angry. 오케이, 여기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I don't want you to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되니까 뭐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죠. I don't want you to be angry. I don't want you to be angry. 오케이, 그 다음. I don't want you to be a bad student. 예, I don't want you to be a bad stude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등 단어 예문 다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 넘어가고요. 오케이, 그래서 셔플. 예.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Joke. Joke죠, 계속. 잘 모르겠다. On the phone. On the phone. 오케이, 통화 중인. On the phone. On the 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a hard time 뒤에 doing이 오면 뭐뭐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노느라고 힘든 시간 보낸다. I have a hard time playing 하면 되겠죠. 난 축구하느라 힘든 시간 보낸다. Have a hard time playing soccer. 이런 식으로 I 뭐뭐 하다 시에 ing 붙여서 playing 하느라 뭐뭐 하느라 ing 하느라 have a hard time 하다 힘든 시간을 보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패턴 영어죠 이것도. Have a hard time 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ave a cold. Have a cold. 오케이, 그 다음 cool. Cool. 그러니까 cool이 서늘한이라 뜻도 있지만 뭐뭐 it's cool in fall. 다음에 이때는 서늘하다 언제 가을에는 서늘하다 이런 뜻이지만 굴이 서늘한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멋있는 you are cool 하면 넌 서늘하다가 아니고 너 멋있네 이런 뜻입니다. Cool. 네, 이거 그래서 예. 아 아니구나. 큰 소리로 안 들려.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예, 뭐죠? 그렇죠. At the worst time이죠. At the worst times. At the worst times. 제가 at the worst times. 많이 틀리는데? 그 쓰기 숙제 콜? 몇, 앞으로 몇 개 더? 어? 내 맘대로 정해도 돼? 어? 내 맘대로 정해도 돼? 어? At the worst times. At the worst times. 이게 며칠째지? 3일. 3일째라고? 주말 포함해야지. 내가 목요일날 숙제했잖아. 그치? 금, 토, 일. 오늘까지 합치면 아홉 빼야지. 3일째 맞네. 오케이. At the worst times. 오케이, 그래서 최악의 때. At the worst times. At the worst tim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y. Natural talent. Natural talent. Natural talent. Natural 하면 뭐? 자연스러운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타고난 이런 뜻도 있습니다. 타고난 탤런트가 뭐겠어요? 재능이죠. 우리가 TV에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건 콩글리시로 잘못 쓰이는 거고요. 탤런트의 원래 뜻은 재능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탤런트 탤런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끼리만 쓰는 영어야. 정답이요. 그 애들을 보고는 탤런트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액터라 해줘. 액터. 액터나 또는 액트리스라고 해야 되겠죠. 액터, 액트리스고요. 그 사람들은 탤런트는 재능이란 뜻이지 TV에 나와서 연기하는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 뭐라고? 탤런트. Natural talent. 오케이. 그 다음 그러므로 Therefore. Therefore. 오케이. 쓰기 좀 까다로운데요? 아이고. Therefore 있습니다. Therefore. Therefore. Okay. There 거기에라는 뜻의 there하고 for하고 합쳐서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어떤 때 쓰이냐? 뭐라 뭐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할 때? 마지막에 결론 내릴 때 쓰겠죠. 그쵸? 됐습니까? Therefore. Therefore. Okay, 계속해서 열다. Hold. Hold. 여기에 열다는 뚜껑 여는 거 아니고요. 뭐 이 좀 고쳐야 되겠네. 월드컵을 열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개최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뚜껑 여는 거는 hold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오픈이죠. 됐습니까? 여기는 행사를 개최하다라는 뜻입니다. Hold. 뭐 그럼 hold a party 하면 뭐예요? hold a party hold an olympics 하면 올림픽을 열다 이런 뜻이겠죠. 행사를 열다 라는 뜻입니다. hol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배우 그렇죠. actor. actor. 오케이. 그 다음 둘 다 뭐죠? 그렇죠.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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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말고요. 보스 이거 말고요. 악당 보스 이런 거 말고요. 보스.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투. 됐습니까? 오케이. both. 다음에 여드름은 pimple. pimple. 알고 있었지? 네, 안녕하세요. pimple. 오케이. 다음에 성공한 뭐 바로 뭐 해야지. 요때 뭐 파닉스도 안 끝냈어. 파닉스 할까? 여기 우리 A 책 할래? 어? 좀 자신감 있게 해봐라. Successful이죠. Successful. Successful. 오케이. 그러면 successful mission은 뭐예요? 그렇죠. 성공한 임무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Successful. Successful. Successful businessman 한번 볼까요? 사업가. 그렇습니까? 오케이. Successful. Successful. 그 다음에 반대편의 On the other hand? 맞아요? 어? 공부 얼마나 안 했는데 티가 너무 난다. 그치? 어, 그러면, 최소한, 어, 맞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틀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건 나와야 되는데. 엄마 딜러 바칠까? 승민아, 공부 안 한다고. 어머님, 승민이가 요새 너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학원에 남겨서 하고 가라 그럴까요? 어머니? 모를까? 응?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맞네요. On the other hand. 반대편에, 반면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더 가까운. Closer. Closer. 오케이. 그 다음에 주머니. Pocket. Pocket. 그래서 용돈이 뭐예요? 그렇죠. Pocket money가 용돈이에요. 예. Pocket. 용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양이죠. Pocket. 오케이. 그래서 어떤 때는 모르겠고 Other times. Other times. 그렇습니까? 다른 때가 뭐라고? Other times. Other times.
오케이, 승빈이 틀린 것만 모아야 되겠다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 오케이, 효과가 있다. Work. Work. 그렇죠. 통한다, 효과가 있다, 일하다, 일, 작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Work.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읽어볼까요? 그렇죠. This medicine works well. 뭔 소리겠어요? 이 약은 효과가 좋다. 잘 듣는다. 이런 뜻이죠. 이 약은 효과가 좋아요. Works well. 됐습니까? Work. 오케이, 계속해서 Audition. 어떻게 쓰면 되죠?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예, 맞죠. Audition. Audition. AU가 무슨 소리 낼 수 있다? O. 됐습니까? Audition이 아니고 Audition. Audi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시간 보내다. 저기 두 가지 있다. 또 몰라. 오케이. 뭐죠? 스펜드 타임 잉.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못했거든요. 네? 이렇게 컴퓨터 한번 누르면 그때 이렇게 됐잖아요. 플레이스토어 어디 있지? 플레이스토어가 어디 짱 막혀있나. 다 업데이트 돼 있는데 저기 비켜 오는 거? 스펠? 아 지금 스펠이 잘 안 된대. 스펠 말고 딴 거 해. 테스트하고 이거 다 테스트 안 된대. 아 그래 그래? 아 그러면 일단 요거만 한 번만 더 해. 오케이, okay, 그래서 I spend time sleeping 하면 뭐예요? 난 자면서 시간을 보낸다. 됐습니까? 난 자면서 시간 보내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혹시 주말에 이렇게 하셨나요? 뭐 이건 아니고 그러면 I spend time playing 뭐? Playing my playing with my friends. 그렇죠. 그거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오케이, 어머니, 어머니, 승빈이가요.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노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치? 그, 우리 승빈이가 24시간 놀았지, 그치? 아니야, 그래. 그럼 24시간 중에서. 그러면 잠은 몇 시간 주무셨나? 8시간, 7시간. 7시간, 빼기 7. 또, 밥 먹는데? 한 4시간 잡을까? 넉넉 잡아서? 4시간. 어? 1시간 반만에 삼시세끼 다 합쳐서 1시간 반만에 먹었어? 30분씩. 30분씩? 어, 1.5. 선생님, 너 내일 뭐 하겠어요? 너? 아니, 보강. 너 목요일날 수업 아니잖아. 너 수요일날 수업이야? 아니, 목요일날 수업이야? 수요일. 그러면. 그럼 보강해. 수요일날, 이번에. 뭐야, 한글날에서 못 오잖아. 몇 시? 3시 반에. 3시 반에 여기 올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언제 보강? 너 원래 참, 한 번, 너 원래 목요일날 보강하기로 했었는데 못 왔잖아. 그래서 보강 한 번 못 했어, 지금. 목요일날 보강 온다고?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하면 대충 얼마 좀 나오지? 8시간 정도 남나? 8시간 반 정도 남나? 8시간 반 동안 그러면 뭐 게임 한 친구들이랑 노는 거 한 4시간 할까? 40분.
6시간 놀았어? 6시간. 그럼 2시간 반 남았네? 2시간 반은 뭐 했어? 똥 싸는 시간 얼마 잡을까? 선생님, 이거 원래 10회 하던데 구하라 했어요. 아, 다시 한 번. 어, 10분 오늘 하고 나서. 오늘 18차례 아니야? 요즘. 어, 그러니까. 근데 왜 10을 안 하지? 내가 다. 오늘 책을 18차례잖아. 저거 하고 나서 늘 복습하잖아. 몰랐어요? 어? 똥 싸는 시간 얼마? 10분이면 충분해? 변비 이런 거 없어? 네. 오케이. 어, 그러면 또 뭐 남았지,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 씻는 시간. 어. 30분. 그러면 40분 날라갔으면, 1시간 50분 남았네. 그럼 1시간 50분 동안. 수학 숙제? 그럼 뭐 했냐고, 도대체. 어? 웃음이 나와? 어? 오케이. 그 다음에, 한때. 정비 도저히 안 되겠다. 공부 할, 몇, 얼마 했어? 어? 테스트, 다시 봐야 되겠다. 리포트를 봅시다. 승빈이. 하나도 안 했네. 16%. 그래서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게. 어, 의미. 나도. 선물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 잘해보자. 어. 열심히 열심히 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왜 하필인데? 어? 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빗나갔어. 미안해. 됐습니까? 공부 안 해서. 저는 옛날에 ABC가 내가 지금 ABC를 썼잖아요. 뭐 칸 모자라는 거 알아서 해. 됐습니까? 이거 엄마한테 사인 받아 오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At the worst times. At the worst times.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뭐죠? 오케이. 너는 듣고 따라 있는 것도 제발 좀 해. 너 그래갖고 중학교 올라가서 듣기 쉬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뭐 해라 멱살 잡고 뭐 잔소리하고 이래야지 하지. 어? 응? 그랬다가 나중에 뭐 중학교 올라와서 시험 개판 치고. 어? Silence. 뭐라고요? Silence. Silence. 오케이. 그다음에 시간초 second. Second. 오케이. 감기 걸리다가 아까 했고 여드름 뭐였더라? Pimple. 그 다음에 통화 중인 on the phone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전화상대 그렇죠. The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person on the other hand. 오케이. 그 사람은 사람 이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The person 그 사람 on the other hand 어느 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거 어쩔 수 없이 잠깐 나갔다 와봐. 그런 경우에 그걸로 되지? 어, 그러면 됐습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 the person on the other h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때 그렇죠. once죠. onc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방금 했던 거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 have to. 같은 말. should, must. have to. have to. 여기에 he나
she나 is이 왔을 때는 has to로 씁니다. have to 아니고 he has to go. 그는 가야만 해. he 뭐 she has to eat this. 이거 먹어야만 돼. 이런 식으로 have to. 오케이. 그다음에 잠깐. 오케이. 숨기다. hide. hide. 오케이. 연설하다. make a speech. make a speech. 첫 데이트. first date. first date. 뭐뭐에 속하다. belong to. belong to. 오케이. 전혀 뭐뭐 하지 않는다. not at all. not at all. 다음에 더 가까운 아까 했고, 주머니 아까 했고, 효과가 있다 아까 했고, 화장? 메이크업. 메이크업. 둘 다 아까 했는데. both. both. 오케이. 다음에 배 복부. stomach. stomach.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스토마치 아니고 stomach. stomach. 오케이. 뭐뭐 하면서 시간 보내다? spend time doing. spend time in. 오케이. 한 달에 한 번. once a month. once a month. 오케이. 농담 아까 했고, 열다, 개최하다. hold. hold. 오케이. 사실은. in fact. in fact. 장기자랑. talent show. talent show. 탤런트가 무슨 뜻이라 했었죠? 재능이라 했죠, 재능. 타고난 재능이 그래서 뭐였더라? talent. 오케이. 그 다음에 적어도 at least. at least. 오케이. 재능 아까 했죠? 탤런트. talent. 오케이. 묘기 재주. 묘기 재주. trick. trick. 오케이. 오디션이었고요. audition. 다음에 어떤 때? 다른 때? 잘 기억이 안 나고 아까 했던 거? other times. other times. other가 다른이죠. 그다음에 돈을 벌다. earn. earn. 실제로 정말로 really. really. 오케이. 유명 인사 연예인. celebrity죠. star. star. celebrity. star. 오케이. 그 다음에 멋있는. cool. cool. 이러한 이유로.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 같은 말은 뭐예요? therefore. therefore. 무슨 뜻이길래? 그러므로. 그러니까 for this reason, therefore 전부 다 뭐 할 때 쓴다, 뒤에 뭐 할 때 쓴다, 결론을 내릴 때 쓰는 표현들. for this reason,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이유로 승민이는 숙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승민이는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우승자 winner. winner. 오케이, 수백만의 millions of. millions of.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배우 아까 했던 actor. actor. 오케이. 그 다음에 훈련하다. train. train. 기타란 뜻도 있죠. 연예인. entertainer 아닌가요? entertainer. 오케이. 그래서 entertainer. 나도 entertainer. entertain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느라 힘든 시간 아까 했던 거. 오케이. have a hard time doing. have a hard time i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successful. successful. 그 다음에 슈퍼스타. superstar. 그 다음에 타고난. natural. natural.
그 다음에 즐겁게 하다. 엔터테인. 엔터테인. 오오오오.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Natural talent. Natural talent.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Therefore. Therefore.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초야 시험지 두 가지 있는 거 알지? 응. 오케이 뭐였더라? For this reason. Reason이 무슨 뜻이에요? Reason. 이유죠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 됐습니까? Therefore. 오케이. 그 다음에 생계비를 벌다. Make a living. Make a living. A living. 오케이 okay, 수고했어요. 오케이 okay, 집에 가서 낮잠 좀 자. 오케이 okay. 그래서 됐고요.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유닛 8, 8에서 할 것들이 뭐냐. Few하고 Few에 대한 얘기가 있답니다. Few하고 Few. Few와 A Few를 비교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little과 a little에 대한 얘기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수나 양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얘들을 보고 수의 어떤 시 뭐 약간 있는 친구들 거의 없는 친구들 또 뭐 거의 없는 돈, 약간 있는 돈, 약간의 돈, 거의 없는 돈, 전부 다 어떤 시인데 뒤에 a few나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명사가 와야 되고요. little과 a little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 있는 little은 여기서 좀 이따 설명하게 될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과는 다른 뜻입니다. little bo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린 소년이란 말이죠. 자, little이 어린이란 뜻도 있지만 약간 있는 또는 거의 없는 이란 뜻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little boy 할 때 little 말고 뭐 약간의 돈 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a little money. 어린 돈 아니죠 이거. 그렇습니까? 약간의 돈 이란 뜻도 a little money에 대해 이런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little이 뭐 전혀 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들. 너의 잔꾀는 다고요. 그렇죠? 잔꾀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될까?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단어에 뭐 비슷한 거 있었나요? 속임수 뭐 이런 뜻. 그렇죠? 트릭 이런 말이 있었죠. 트릭. 그렇죠? 그 다음에 여드름이 뭐였더라? 핌플. No more pimples겠네. No more pimples. 오케이 그 다음에 잠꾸러기가 나왔었나? 잠꾸러기가 뭐죠? 슬리피 헤드죠. 슬리피 헤드. 그다음에 장기자랑은 나왔던 것 같은데. 장기자랑은 뭐? 그렇죠. 탤런쇼죠. 탤런쇼. 그 다음에 스타는 스타고 스타는 뭐 연예인이 스타가 될 수 있죠. 연예인이 뭐였더라? 엔터테이너.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쭉 읽기 할 차례네요. 보겠습니다. 다같이 A teacher was on the phone. A teacher was on the phone.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That's too bad. Okay, 쌍따옴표 아직 안 끝났죠. 계속해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Okay, that's too bad 해서 스피킹까지. 여기서 may I ask who is speaking? May I ask who is speaking? 오케이 그 다음에 상담표 끝났고요. 선생님 말씀이겠죠. 선생님이 Alex, teacher was on the phone.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That's too bad. May I ask who is speaking? 했더니 이제 상대방이 대답할 물었으니까 상대방이 대답할 차례죠. 자 같이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Seconds of silence. The person on the other hand replied,
the person on the other side, beyond the other end replied. 한 번 더. The person on the other end replied. Person on the other end replied. I am my father. I am my father.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단원을 한번 쭉 표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왔죠? On the phone 나왔고요. 그 다음에 have a call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seconds 나왔고요. silence 나왔죠. 그 다음에 the person on the other end reply 이런 것들 했네요. 오케이, 한 번 더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A teacher was on the phone.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That's too bad. May I ask who is speaking?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the person on the other end replied. The person on the other hand replied. I am my father. Hey, 자 그래서 또 이거 문제 또 안 풀어가지고 뻔히 잊지 마세요. 풀어도 그렇게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Okay. Okay, I am my father. 다음에 계속해서 입니다. 이 준비됐습니까? Okay. 지금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같이 Emma always gets pimples at the worst times. Emma always gets pimples at the worst times. 자, Emma 이렇게 발음 못합니다. 영어 쓰는 사람들은. 오케이, 엠마를 왜 발음 못하냐면 걔들은 엄마도 시키면 발음 못해요. 이렇게 동이름이 반복되는 거 한 번 소리 냅니다. 그냥 엄마, 엄마, 엄마 못해요 걔들. 계속 연습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걔들 지금 걔들이 쓰는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동이름이 반복되면 그냥 합쳐버려요. 됐습니까? 그 썸머 이런 거 발음 못해요. 썸머 이거. 엠마 안 되고 에마 입니다. 됐습니까?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영어 수업 듣는데 썸머 이렇게 발음했다가 F 받는 거 봤거든요. 너 F. 무서웠어요. 시켜서 발음했을 뿐이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Emma always gets pimples at the worst times. Emma always gets pimples at the worst time. She once got a few pimples. She once got a few pimples before her birthday party. Birthday party. She also got pimples. She also got pimples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She had to make a speech. Tomorrow.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She'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But she has pimples again. She has pimples again. She tries to hide them. Tries to hide them with makeup. With makeup. But it doesn't work. But it doesn't work. Okay, 그래서 나왔던 단어들은 pimple 나왔고 at the worst times 나왔었죠. once도 했고요. 그 다음에 had to 배웠죠. have to로 배웠지만 같은 거죠. make a speech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first date 했네요. 그 다음에 hide 배웠고요. make up 배웠고요. work의 뜻이 여기서는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걸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두 읽겠습니다. Emma always gets pimples. Emma always gets pimples at the worst times. She once got a few pimples. She once got a few pimples before her birthday party. She also got pimples. She also got pimples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Had to make a speech. Tomorrow,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Okay. She. 아, 읽었어요? She is tomorrow부터. 투모로우부터 읽어보세요. 여기 있네, 투모로우. Tomorrow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Okay, but. But she has two questions. Okay, 승빈이 혼자 읽어봐, she.
she부터 그 다음부터 she. She tries to hide them with the cup, but it doesn't wo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환영이 늙었어요. 고맙습니다.